정부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을 공식 발표하면서 교육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것부터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마련 등 단기간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 상황인데 온라인 계약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장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결국 교사와 학생의 대면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초, 중, 고교는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된 겁니다. 수업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시스템이 갖춰진 극히 일부 학교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는 EBS나 각 교육청, 담임 교사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학생들이 시청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일단 과목별 대표 교사 130여 명을 선별해 콘텐츠 제작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교육청별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 오셔서 동영상 학습 촬영을 어떻게 촬영하는지, 촬영한 것을 어떤 포맷으로 편집해서 어떤 파일로 업로드해서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과제형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교사가 과제를 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별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택 수업을 제공하는 등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 수업과 순회 교육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약에 필수인 스마트 기기 보급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단 충남과 세종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충남의 경우 대여 신청은 1만 명, 보유 대수는 2만 1000대며 세종도 대여 신청 150대, 보유 대수는 5058대입니다. 문제는 대전으로 9300여 대가 필요한데 보유 기기는 8800여 대로 500대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우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나 학교 등을 활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약 준비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학교 학년별로 9일에서 길게는 20일. 교육부에서도 이미 인정했듯 당분간 시행착오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스스로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워 과제가 주어질 경우 결국 부모의 몫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